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잃은 자를 찾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은 연약하고 미련해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 자신이 살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쫓아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잃어진 수많은 영혼들, 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이 복스러운 소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더욱 풍성히 공급하시는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풍성히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찾아주시고 있는 곳에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만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속에 친히 말씀으로 은혜로서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5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장 시편 5편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5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거기까지.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저는 부활주일인지 부활절인지 잘 몰랐는데 이 방송실에서 녹음하는 형제님이 이번 주일이 부활절인 것 같은데 성가대에서는 부활절 찬송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목사님은 뭘 설교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부활절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알지만은 언제가 부활절인지 확실히 몰라서 글쎄 부활절에는 부활에 대한 설교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번 주일이 부활절인지 방송국에다가 좀 알아보라 그랬더니 아마 다른 교회에서도 오늘 부활주일로 지킨다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언젠지 모르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는 언젠쯤인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그 절기 중에서 유월절, 그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걸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월절부터 계산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며칠쯤인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달력이 해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3월 하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때가 언제쯤인지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으로 그때쯤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그 봄,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스프링은 튀어오르는 건데요. 생명이 약동하는 죽은 것 같은 그 풀들이 싹시 올라오고 말라 죽은 것 같은 나무들에서 새 생명이 움직이는 이 봄에 이때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은 장로님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죽은 자를 살리실지 못할 줄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분인 줄 아느냐고 아주 큰 소리 친 일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이든지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벌레가 꽃이 속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봄에 다른 생명으로 변신해서 살아나오는 그 모든 것도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그 솜씨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 고난과 죽음을 맛보시고 사람처럼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땅 속에 계시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이 있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이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가장 큰 기적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돌발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언하셨던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것은 구약에 미리 계획되었던 약속되었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이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수많은 그 속죄 제물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은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생명은 길 것이요.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리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나타나는 것을 볼 것이고 그의 생명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지키는 일곱 절기 중에서 첫째 절기가 유월절.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처럼 죽으실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 7일은 예수님이 장사됨과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되고
그리고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거고, 또 초곡절. 예. 초곡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해서 얻은 그 곡식 중에 첫 열매 한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초곡절부터 시작해서 7안식일 다음날, 7, 7이 49,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5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약속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 열흘 후에 정확하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절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일이 정확하게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훗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서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미리 하나님의 계시로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시편 16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지만은 썩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의 미리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맨다 그랬지 썩어서 열매를 맨다는 말은 말씀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그 육체가 썩지 않게 하셨다. 그것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고, 또 우리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셨고,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는 곳에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그 무덤에 있지만은, 다윗이 예언한 것은 그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십시오. 예수님 말씀에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었던 것 같이, 물고기 배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는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에게 이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이적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이신 이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이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믿지만은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이적을 구하는 것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지만은 그는 못해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표적도 행치 않았으나 그가 이 사람이 대하여 말한 것은 참이라.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고 다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가 증거를 위해서 단 한 가지 이적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네로 가서 그 니노의 성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까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성 앞바다에 가서 토해버렸습니다. 요나가 소리소리 질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내가 너희가 믿고 회개하는 꼴보기 싫고 차라리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더 좋아서 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여기 니네까지 왔다. 내가 너에게 전도하고 싶어 하는 줄 아느냐? 이놈들아 너희들은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다. 소리 지르고 요나는 니네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보다는 망하는 꼴을 보려고 소리 질러 놓고는 높은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전도를 들은 그 니네 성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 성에다가 내리고자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고 돌이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무책임하게 전했던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니네 성 사람들이 회개한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그 기적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실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인지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들과 백성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말하기를 선생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칼을 차고 주님 옆에 항상 밤낮을 지키고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에게 손을 댑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칭 경호실장입니다. 그래서 칼 탁 차고 그냥 예수님 옆에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건드리기만 해봐라 막 모가지 잘라버린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잡혀가셔서 죽으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야, 베드로야 고맙다 그랬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속에 마귀가 잠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인정적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예수님이 안 죽으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말을 너의 귀에 담아두라. 내가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까지 예수님이 임금되면 한자리 할 꿈, 요즘에 정치가들 이제 한자리 하려고 지금 자나 깨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듯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곰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한 번은 나인성 앞을 지날 때 나인성 그 과부의 외아들, 남편도 죽고 아무도 없고 오로지 외아들 하나 있는데 이거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메고 지금 장사지내로 가는데 그 뒤를 따라가면서 슬피 우는 여자를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을 세웠습니다. 서라. 그리고 죽은 그 시체를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네 어미 앞에서 죽어서 네가 불효했는데 일어나. 그 청년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 일어나기는 잔소리 말고 일어나라면 일어나. 누구 명령인데 안 일어나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 정말 친구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 그 사랑하는 가족.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무덤에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죽어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 벌떡 살아 일어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 사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분.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인간처럼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이 몸에 짊어지시고 죽음의 고통을 그가 맛보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셨다가 거기에서 인간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장내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믿느냐? 예수님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은 확실한 사실로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다가 모셨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미리 준비했던 그 무덤, 굴러된 무덤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기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하는 말이
자기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대로 살아날 리는 만무하고 다만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살아났다는 소문을 퍼뜨리면 안 될 테니까 3일 동안 군대를 보내서 좀 무덤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인이 있으니까 보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묻힌 무덤에다가 큰 돌을 갖다가 막아놓고 총독의 인을 갖다 딱 붙여버렸습니다. 아무도 얼씬도 못하게 손도 못대게. 그리고 무장한 파수꾼들이 3일 동안 지켰습니다. 예. 예수님이 금요일 우리 계산으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장사 지냈고 예. 그 다음에 해가 지면은 안식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난 이후 안식 후 이튿날이 바로 주일날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예? 갑자기 하늘에서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있는 돌문을 옮겨놓고 그 돌 위에 떡 앉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다 기절해버린 거예요. 한참 후에 깨어나서 그러만 나 살리라 도망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그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와서 굴문을 옮겨놓고 그 위에 앉았는 걸 보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그냥 기절했다가 예? 목숨만 살아서 돌아왔다고. 제사장들과 장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가 살아났는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살아났어. 그러면 그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큰일 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아십니까?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보면서도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내지 않은 것처럼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래 돈을 한 모따리씩 탁탁탁 주면서 야 그 말 하지마. 너희들이 무덤을 지키다가 천사들이 와서 그 무덤을 옮겨놓고 예? 그를 살렸다는 그 말 하지마. 그리고 너희들이 예? 졸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만 퍼뜨리면 돼. 말일 그 말이 총독에게 들려서 너희가 벌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말을 잘해서 너희 벌 안 받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 소문만 퍼뜨려. 그 소문이 지금까지 퍼지고 있답니다. 예? 예. 그때도 벌써 뇌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돈 줘가지고 입을 틀어막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예.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그런데 예수님 무덤에 큰 돌문을 막아놨는데 예? 군인들이 지키는 것까지는 미처 몰랐죠. 군인들이 지킨 걸 알았으면 여인들이 아마 못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 그 비겁쟁이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가고 없고 이 연약한 여인들만 예? 새벽 일찍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 가기는 가는데 돌문은 어떻게 열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덤문에 와보니까 이미 군병들은 도망가고 없고 무덤문은 열렸고 이상하다 싶어서 굴에 들다보고 있는데 그게 흰옷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누구를 찾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라고. 여인들은 깜짝 놀래 일어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가지 않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시체가
시체라도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예? 그런데 옆에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예? 그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마리아 옆에 서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 예수님 시체를 어디다가 옮겨놨습니까? 주십시오. 내가 업고 가겠습니다. 아니, 그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를 어떻게 업고 가? 그런데 기어코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첫 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빨리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 요한은 젊고 베드로는 늙어서, 예? 베드로는 숨에 가빠가지고 뒤처져 있는데 요한은 가장 젊으니까 막 빨리빨리 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아직도 컴컴한데 무덤 앞에 가기는 갔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래 보고 있는데, 뒤따라 온 베드로는 성질 급하니까 막 바다 속에도 막 뛰어들던 베드로, 이 요한은 이래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쑥 들어간 거예요. 그때서 요한이 따라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가 착착 개켜 있고, 예,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느냐 하면 시체 없어졌다는 걸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건 안 믿고 시체 없어진 걸 믿었습니다. 그 참 이상하다. 네? 저도 그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 봤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예? 그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실로 순례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 줄을 쫙 서 기다리는, 항상. 예? 무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요, 굴로 파가지고 시신을 쫙 넣어놔요. 막 조상집부터 쫙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묻혔던 무덤은 그 부자, 예? 그, 예,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했던 그 단독 무덤입니다. 그게 조그만해요, 조그만해. 이 굴로, 이제 돌로 판 건데요. 그래서 몇 사람 딱 들어가면 딱 맞도록 조그만해요. 그런데, 물론 그게 예수님의 시체도 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예?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회교도 한 사람이 기독교인에게 그랬답니다. 여보시오, 우리 그, 예? 그 교주 이 마음에 뜨는, 예, 그 시체가 그 무덤에 있다고. 우리 메카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예? 마음에 실한 사람이 가르치고 했던 것이 사실이고, 응? 그런데 당신들이 믿는 예수라는 사람은 시체가 없지 않냐고, 어디 있느냐고. 예.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아, 우리는 시체가 있는데 너희는 시체가 없다고. 그래, 그 기독교인이 그랬답니다. 맞다. 그게 다르다. 너희는 죽어서 썩어버리고 끝났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살아나셨고 성천하셨기 때문에 시체가 없다. 예. 너희가 믿는 것은 죽은 걸 믿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다. 그게 다르다. 그랬더니, 에? 그렇죠. 그게 다르죠. 예, 우리 주님의 믿음은 빈 무덤입니다. 인간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 예?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제일 용감한 베드로 멀찌감치 따라가서 예수님이 가야바 제사장의 뜰에서 그 치욕을 당하고 온갖 욕설을 당하고 서 계실 때에 베드로는 뜰에서, 예?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기서 지금, 예?
잡혀서 고난을 받고 계신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 예수 따라다니는 거 봤다. 그 예수 제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다. 나는 예수 모른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좀 있다가 또 이 사람 맞다. 모른다니까. 정말 나는 예수 모른다. 예.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 그러니까 예수 제자 아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예. 좀 있으니까 또 계집아이 하나가 와서 맞다. 아니란께. 아, 그 비겁한 베드로. 아니 이렇게 용감하던 베드로가 옆구리 창 칼 차고 예수님 예? 옆에서 경호실장이 이렇게 비겁하게 대했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 비겁쟁이가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예?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인 겁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예?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열두 제자에게와 예. 그게 가룟유다 한 사람 죽었지만은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열두 제자 중에 예, 들어갔잖아요. 마띠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두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디는 잠들었으며 바울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을 때 예. 어떨 때는 500여 명에게 예? 일시에 똑같은 시간에 500여 명이 동시에 보이셨다. 예. 사도행전에는 그 사건이 없지만은 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예. 처음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여인들에게 나타난 사실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기록된 것 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 어떨 때는 500여 명에게 동시에 보이셨다. 예. 500여 명이 동시에 무슨 착각을 해서 환상을 볼 수 있습니까? 예. 보이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네 손을 너 내 이 못자국 만져보고 손가락을 내 꼬리에 넣어보고 그리고 믿으라. 예. 도마는 예수님 못자국 만져보고 미안하지만은 손가락을 예수님의 꼬리에다가 넣어봤습니다. 예.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했으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나중에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어? 본바요 주마가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봤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용기 백배, 예? 담대히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예? 오순절에 성령 그들에게 임하시자마자 예? 120명 그들은 똑같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겠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제는 죽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 잡아놓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아무리 때리고 죽여도 이제는 그들의 보고 믿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예. 힘있게 전했습니다. 누가 제자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느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사울이죠.
저 길르기에 다소에 살다가 예?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청년, 그를 메시아라고 믿는 놈들이 있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유언 비어를 퍼뜨리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다. 이런 고얀 놈 죽일 놈들이 있나? 예?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치를 하기 위해서 아주 발붙고 나선 거예요. 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선동한 사람입니다. 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체포령을 받아가지고 기세당당해서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이 사울, 예?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메시아인데 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예? 메시아라 그래? 그리고 그 청년 예수가 뭐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그런 유언비어를 믿는 이 바보 천치 같은 이 이단자들이 있어? 이런 놈들은 다 죽여야 된다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그 빛 앞에서 사울은 꼬꾸러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말할, 네게 행할 일을 말할 자가 있을 것이다. 사울은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3일 동안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형제 사울아, 네가 오던 길에서 네게 나타나시는 그분이 네 눈을 다시 보게 하신다.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처음에 개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죽은 사람은 잠들었다 그랬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팔푸이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그랬어요. 왜? 바울사도는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저주받을 비참한 죄인인데 나 같은 이 비참한 죄인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예? 회방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꼬꾸러뜨리고 주님이 이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예. 이 바울,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봤습니다. 응? 이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예, 그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을 만들었느냐? 예? 복음을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 예수님의 부활을 허무맹랑한 이 얘기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박멸하려고 나섰던 이 사울이 오히려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됐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봤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전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가장 비참한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왜? 그 죽음은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몸에 짊어지고 그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루신 거예요. 죄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삭슨을 그가 받았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었다. 영혼이 멸망받을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져보라 그랬어요. 육신이 살아났습니다. 만질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 보는 데서 물고기를 잡수셨습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잡수실 수도 있는 주님. 그것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 육신이 부활한 겁니다. 다만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놨어도 집안에 나타날 수 있는,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는 몸. 다시 죽을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뺀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실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를 보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죄를 깨끗게 하는 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다 하셨다는 바로 속죄의 확증입니다. 확증.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잠가놓고 예? 집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방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이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네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죽었고 피를 흘렸으니까. 네 죄를 다 사했으니까 이제 마음 풍노하라 그래요. 예?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 죄를 사했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준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하신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그가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신 증인으로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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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 믿을 만한 증거. 예.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동시에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서 믿을 수 있는 증거로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됐잖아요.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인의 운명을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어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첫 아담은 죄를 지은 대표요. 예수님은 그 죄인의 운명을 끝내신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아담의 운명을 끝낸 겁니다. 장사 지낸 것은 그 운명을 완전히 끝장낸 겁니다. 예.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고 예? 흉악한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됐다. 그것으로서 우리의 죄와 저주는 끝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아담의 운명 아닌 새로운 운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담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누구든지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예.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둘째 아담 예수님 안으로 옮기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둘째 아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둘째 아담이라고 마지막은 끝입니다. 둘째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 생명의 시작으로 우리 주셨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날 때에 육신의 생명을 받아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거듭날 때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옮기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태어날 때 나면서부터 의인입니다. 의인.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의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를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4장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죽는 데 내어짐이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범죄한 것, 아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 우리가 지은 죄, 그 죄와 불법을 다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죽는 데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마지막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것이 예수님 우리의 의입니다. 예.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 안에 태어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과 똑같이 이제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운 일을 행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위하여 살아나셨나이다. 우리를 의인을 만들려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입니다. 의인의 대표.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은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값없이 의인이 되신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예. 우리 죄인됨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의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는 예수님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의와 거룩하심과 구속하심이 되셨다. 지혜와 구속하심이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날 때 아담 안에서 죄인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음으로 이제는 의인이 됐다. 우리를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이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의의 의인의 생명을 실제로 심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가 속죄되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듭날 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는 뭘 깨닫고 믿습니까? 처음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가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깨닫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독생자로서 죽으심으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생명 중에 하나의 맏아들로 부활했고, 이제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실 뿐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동시에 부활의 생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죄삼 받는 것 따로 있고 새 생명 받는 것 따로 있고,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죄삼 받는 동시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 그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은, 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고 그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 그건 전부 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죽을 거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끝나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가 속죄됐다는 사실이, 그게 바로 물이라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속죄와 새 생명, 그걸 다른 말로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받는, 거듭날 때 받는 생명은 그 부활의 새 생명을 받는 겁니다. 제삼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또 믿는 것은, 아차,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구나. 예? 성령을 주셨구나. 부활의 생명을 주셨구나.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다니지만 우리 영혼은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렸다. 영의 부활입니다. 구원 받을 때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예?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그 부활의 영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그 생명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보기 전에 디모데 후서 343페이지 디모데 후서 1장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0절.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피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은 사망이 영원히, 사망을 영원히 피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인간에게 죄를 갖다 주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비겁쟁이들을 마귀의 권세 아래서 종노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예?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죽는 걸 두려워하면서 비겁하게 죄의 종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주셨다. 이제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역시, 즉시 주님 앞에 가고, 죽은 육신도 주님 오시는 날 살아나는데 무엇이 두려울 거 있습니까? 예. 그래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 감옥에 갇히고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옛날 네로 황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 그 원인 경기장에서 맹수한테 물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할 때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었도다. 예?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예. 소리를 지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 사망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예. 사망을 피하셨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다스려 주십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그 부활의 새 생명, 그 새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방법은 침례입니다. 물 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됐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 옛사람, 죄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도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남은 삶은 그 새 생명을 따라 사는 생활이다. 새 생명을 따라 사는 살게 하려 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신 겁니다. 새 생명 안에서 예. 씹을 심어놓으면 흙을 뚫고 올라와서 예. 싹이 나고 예.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생명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예. 제가 이리에 가서 보니까요 배산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그게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사이에 소나무 하나가 올라오는데요 바위가 두 쪽이 탁 났습니다. 그 바위를 깨뜨리고 바위 사이에서 올라온 겁니다. 예. 생명은 바위도 깨뜨립니다. 예. 그 주님의 생명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어떤 정성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보다도 그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새 생명 능력을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 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예? 자기의 어떤 욕망과 고집과 자기 계획과 주장과 자기 이상과 예?
자기라고 하는 그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각길로 각기 제 길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의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그 죄의 형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도 같이 죽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끝났다. 이제 장사됐다. 예.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옥 갈 죄인도 주님 안에서 죽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고집스럽고 그렇게 하늘 찌르던 하던 그 욕망도 주님과 함께 죽어서 끝났습니다. 예. 그 사람이 이상이 아무리 고상하고 하늘 찌를 듯한 욕망이 있을지라도요, 죽어서 장사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돼서 미리 끝났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욕망과 내 고집과 내 이상과 내 어떤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다. 예. 이제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고 새로운 가치관과 이상을 주셨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예?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고 지금도 이 천한 육체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께 맡긴 생활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하나님께 온통 다 맡긴 생활, 주님이 내 생애를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생활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셔요. 예. 그 옛날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던 그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 딱 받자마자 내 역사는 끝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예? 이제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요한일서 2장 6절에 있는 대로 그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제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애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입니다. 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생애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살기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도록 하는 새 생명의 능력이 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깨어나고 수없이 옥에 갇히고, 그리고 여기는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 실제로 맹수하고 싸웠는지 맹수 같은 인간과 싸웠는지 어쨌든 바울은 이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많은 싸움과 위험을, 예? 죽음의 위험을 그런 견뎠습니다. 왜? 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거예요. 예. 왜 죽음을 무릅쓰겠느냐 그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몇십 년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 현세에서 어떻게든지 부귀영광 온갖 즐거움
다 누리자. 먹고 먹 네? 노세 노세 네? 젊어서 노세 네. 늙고 병들면 죽네. 죽으면 끝나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현실을 위해서 삽니다. 이 현실에서 자기의 어떤 안일과 행복을 어떻게든지 누리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소망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현재는 고난을 받습니다. 죽음을 무릅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리고 육신이 죽어도 살아난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는 비슷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질 뿐 아니라 내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 해서 담대히 살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코 비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3절 11장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 위하여 또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기를 유리하였느니라. 자, 앞서간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으며 더 좋은 부활 왜? 어떤 사람은 전도한다고 잡아놓고 묶어놓고는 가죽을 벗긴다 그래요. 이 칼로서 가죽을 벗기면 피가 쏟아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러나 말하기를 너희는 내 육체의 죄의 가죽을 벗기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의의 옷으로 영광스러운 옷으로 갈아입힐 것이다. 담대하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너 안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살려주는데 어떻게 할래? 야 죽여라. 죽는 거 내가 겁낼 줄 아느냐? 네가 나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예. 자 이런 사람들 누가 감당하겠어요? 예? 다니엘 사자굴이 집어 던졌지만은 사자 입을 막았습니다.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죄 때문에 풀무불에 집어 던졌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 불 속에 죽도록 내버려 둘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예. 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소망이기 때문에 예.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하나의 보증입니다. 보증. 예?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견본으로 보여준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6절부터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없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망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 세상에 사는 것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래요. 왜 불쌍합니까?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이 생명을 다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이 금생뿐이라면 그것처럼 바보스럽고 불쌍한 것이 없을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울 사도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예, 이제 금생뿐이 아니다 그래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을 준 겁니다. 우리의 대표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첫 열매, 예, 벼가 말이죠. 이제 여름 동안에 익고 그 싹이 나올 때 말이죠. 첫 싹이 탁 나오면 그 옆에 줄줄이 쫙 나옵니다. 예, 그 이상이 내밀입니다. 예.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이것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먼저 자신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1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그러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죽을 육신도 살린다. 예.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을 육신까지 살립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 죽을 때 우리를 그 안에서 포함시켜서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를 그 안에서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와 함께 우리가 살 줄을 믿는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죽을 수 없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도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이요.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몸도 다시 살릴 때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살리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훗날 그리스도인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하나의 보증으로 보증을 보증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언제 부활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부활의 차례인데 첫 열매인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는 그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주님께 붙은 자들입니다. 예.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후에는 나중이라면 그 후에는 종말이 온다. 예, 끝입니다. 끝. 환란이 옵니다. 51절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 52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예? 나팔 소리가 나매 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살아있는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예? 홀연히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에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죽은 사람은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변하리라. 아마 우리는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주님과 같은 몸으로 그 부활하는 사람이나 변화되는 사람이나 주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됩니다. 주님과 같이. 지옥 가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 아시죠? 예?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 다시 살리시고 예? 우리 이 몸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지옥 가는 사람도 다시 살립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그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가르친 겁니다. 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예? 영생 얻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받아 무궁히 부끄림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해서 영생으로 들어가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살려가지고 영원히 부끄러움과 고통을 받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첫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주님 재림하신 날 살아나는 사람이 첫 부활입니다. 첫 부활 그리고 그 동시에 변화되는 사람들. 그때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가 천년 후에 전부 살려가지고 마지막 심판에서 지옥으로 집어넣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영혼과 육신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 가는 사람은 육신까지 영혼과 육신 함께 심판해서 함께 지옥으로 던집니다. 예. 안 믿는 사람들 뭐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죠. 그만인 것 같으면 다행이지만 그만이 아닙니다. 네. 그 마음대로 살았던 그 육신을 다시 살려가지고 영원히 지옥으로 보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살겠느냐? 네. 자, 이것도 큰 관심거리죠.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이 바울사도는 다시 살아날 때에 어떠한 몸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살겠느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그것도 몰라. 예. 씨를 뿌릴 때 꽃을 뿌립니까? 꽃씨를 심습니까? 예. 꽃을 심지 않고 씨를 심대. 그건 모양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알갱이를 심습니다. 그러나 그게 심긴 이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이 하나님이 주신다. 예. 마찬가지로 이 육체의 모양은 볼품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때의 모양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볼품없는 씨를 심었는데 이쁜 꽃이 피었다. 열매가 맺혔다. 예? 사과를 심습니까? 씨를 심잖아요. 사과 열매가 맺힙니다. 예? 우리의 육신의 모형은 정말 아무 볼품없는, 예? 죄 많고 천하고, 예? 썩어지고 없어질. 그러나 다시 부활할 때의 모양은 이 육신과는 상관도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살린다고 했습니다. 42절 고린도전서 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는 몸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다른 몸으로. 예? 48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육신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살아날 때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예, 이거 우리에게 얼마나, 예?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겁니까? 예. 지금 뭐 좀 못생겼어도, 예, 뭐 약해가지고 병들어가지고 골방골방해도, 예, 다 죽어가도, 예, 다 늙었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건 잠깐입니다. 다시 살릴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는 하늘의 천사와 같다 그랬는데, 물론 시집도 안 가고 장가고도 가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네? 천사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왜?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 그거예요. 그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 잠시 없어질 것에 의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현재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를 삽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예, 견고하여, 이 소망 중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어떤 사람들 초대교회에, 예?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 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내일 죽을 테니 마음대로 살자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지 마라. 예.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 중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이 땅에서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기 위해서 살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시간 속에 살지만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 물질을 가지고 살지만은 신령한 것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예? 영광스러운 소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것은 잠시 후에 다 헛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 모든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합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서 열심히 사는 만큼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부활의 영광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광이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합당해 살 것인지,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약속과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셨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이 천한 몸, 썩어질 몸, 이 욕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리시고 또 다시 변화시킬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55장 사망권세 모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빛 4월에 발행할 생명빛 원고가 아직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로 구원받으신 기쁨의 간증을 많이 내주셔서 생명빛에 실을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가지고 오실 수 없으면 교회 팩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고 마감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21일로 예정된 바자회에 가정에서 사용하던 가전제품이나 의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을 교회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광고 소식에 잘못된 것을 몇 가지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오늘 5구역 형제 모임 광고는 4월 15일부터 있을 강동교구 전도집회 의논을 위해서 4구역, 5구역, 6구역, 26구역 형제 모임입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성내동 5구역 모임 장소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집회를 위해서 의논 사항이 있으니까 모두 모여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날 안양교구 19역 조모임 광고도 잘못됐습니다. 29역 분당구역 조모임입니다.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고등부 성경학교 지원 학교 선생님으로 지원하신 신입교사 선생님들 모임은 장소 관계로 다음으로 연기됐습니다. 오늘 모임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자회 말씀드렸는데 바자회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 필요한 걸 나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옷도요, 좀 못 쓰는 옷은 가져오지 말고요. 입던 옷이라도 깨끗한 거 있잖아요. 좀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거, 그것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달에 중국에 가는데요. 좀 깨끗한 게 있으면 좀 가져가려 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요. 그래서 좀 이거 버리기는 아깝고, 팔 수도 없고, 자기가 필요 없는 거, 그런 건 좀 깨끗한 건 좀 갖다 주시면은 요긴하게 다른 사람이 있든지 딴 곳에 좀 보내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달 20일에 우리 교육관 그 땅 샀는 거 잔금을 주는 날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20억을 이제 잔금을 마지막 이번에 주는 것이 8억인가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무관심해서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당 지을 때에 여러분 전체 많은 희생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큰 일이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일을 쉴 수 없습니다.
좀 연기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약속 안 해주신 분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좀 약속 좀 해주십시오. 제가 회계한테요 신경을 써서 좀 매주 좀 새로운 약속되는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될 텐데 물어보면은요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아직 작정 안 하신 분은요 좀 작정되시고 작정하신 분은 또 추가 작정도 해주실 분은 또 해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좀 참여해 주십시오. 이거 앞에 이거 큰 일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 뭐 저절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 주인입니다. 뭐 우리 교회에 뭐 큰 부자가 있습니까? 우리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하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주인 그 의식을 가지고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교회당 건축 헌금 약속한 것도요. 안 되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말 들었는데요. 글쎄요. 멀리 뭐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셨는 분 같으면 모르는데 여기 살아계신 분이 왜 약속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서운한 것은 갚기를 더디 말라고 했는데 다른 건 하면서 왜 그걸 더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작은 것인데 이거부터 이제 실천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교육관을 건축해야 되는 일이 남았는데 이게 땅 잔금 치고 나면은 지금 설계를 지금 가설계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또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안 되거든요. 빨리빨리 추진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합니다. 왜 무관심하는 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빗졸르듯이 자꾸 졸 수도 없는 문제고 좀 참여해 주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희생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전도집회하고 15일부터 그 다음에 29일부터 서울교회 전도집회가 남아있는데 우리 전도집회 할 때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